안녕하세요. 2주간 지옥에서 돌아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선 많이 놀라셨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네요. 제가 우선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2주간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 해킹! 자다가 갑자기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할수 있는데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해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제가 어떻게 해킹을 당했냐면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우연히 저한테 이런 메일이 한통 왔습니다. 제 구글 계정 이메일이 아니고 다른 이메일로 왔는데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워닝 이렇게 뜨니까 쫄아가지고 후다다닥 클릭해서 구글 로그인을 했는데 웬걸? 아무것도 뜨지도 않고 그냥 구글 창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러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아니, 근데 글쎄, 이렇게 해킹을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는데 글쎄, 이 해커들, 이 계좌 저는 심지어 보이스피싱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너무 이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해커들이 정말 무서운 게제 구글 계정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제 전화번호 목록을 싹다 가져갔어요. 이 해커, 이 계좌 목적은 이건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제 유튜브를 정지를 시켜놓고 가까운 부모님, 제 부모님한테 저인 척, 제 카톡을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희 아빠에게 저인 척하고 위메프에 들어가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빠한테 한도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 아빠한테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폰을 수리를 맡겼다면서 전화 통화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그때 진짜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진짜 저인 줄 알았다고 해요. 세상에 마상에, 진짜 아빠가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100만 원어치를 더 보내라고 합니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아, 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살다 살다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정말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당하다니. 요즘 수법은 예전처럼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안 그래도 유튜브 해킹당해서 정말 정신이, 혼이 정말 나갔었는데 이 와중에 부모님이 보이스피싱까지 당했다니. 제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글쎄, 유튜브에 이나짱을 검색을 하니 프로필 사진, 제 프로필 사진 똑같이 해놓고 닉네임은 쯔양님, 이렇게 쯔양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쯔양 이렇게 해놓고 제 영상을 떡하니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를 사칭한 사람의 유튜브입니다. 어디서 제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말 소름이 돋는데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먹방 유튜버님들의 썸네일 사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분들이 보시고 신고를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킹뿐만 아니라 뭐 불법 도용에다가 뭐 이거 저작권, 어? 저는 이번에 정말 2주 동안 이세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이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무슨 봉변인가요, 여러분? 전 살다 살다가 이렇게 범죄를 한꺼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 가지를 당한 적이 처음입니다. 우선 제가 2주 동안 겪은 이 범죄들, 제가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만듭니다. 요즘에 유튜브 해킹을 정말 많이 당하시던데 배우 박서준님도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나쁜 짓을 할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싹 없어져야 됩니다. 해킹은 정말 나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해킹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메일에서 로그인하라는 그런 메일은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전 몰랐거든요. 2주가 정말 2년 같은 그런 2주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12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